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방식 열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월드 시리즈 3차전이 있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두 팀은 LA 다저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과 보스턴 레드삭스 팀입니다. 앞선 1차전과 2차전은 보스턴에서 보스턴 레드삭스 팀이 싹 이겼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홈팀으로 다저스 팀 홈팀으로 와서 이제 한 게임을 이기지 않으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갖고 3차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박빙으로 2대2로 9회 말까지 끝나지 않고 연장이 진행되었는데 무려 18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연장전이 이뤄진 것입니다. 관중들은 무려 무박 2일로 이 야구를 관람하게 된 것이죠. 무려 7시간 이상 동안 계속되었던 이 경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월드 시리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기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장 18회 말에 맥스 먼시라는 선수가 홈런을 쳐서 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이 3대2로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젯밤 경기에서는 보스턴이 이겨서 사실 그 빛이 바라게 되었긴 했지만 아무튼 3차전은 역사의 길에 남을 만한 경기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혈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힘을 다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구가 뭐길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의 운동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경주의 연속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길지 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의 이 시름은요 언제 끝날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길까 질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참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행복한 이 경주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결코 쉽지가 않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이 적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는 이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적진을 향해서 정탐을 하러 들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적군이 꿈을 꿨습니다. 기도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초라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와 똑 닮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꿈속에서 이 미디안의 진영을 점령함으로 그들이 초퇴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꿈을 꾸게 되는데 적군의 중에 한 사람이 그 꿈을 기도에게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기도원과 그의 부하가 직접 듣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오히려 적군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지체 없이 적군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무기죠. 창과 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항아리와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을 들고 간다니 밤 10시쯤 좀 지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적진의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이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원과 300 용사들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전쟁을 통해서 적군은 서로 죽이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기세가 기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기도원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 진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기도원이 보낸 그 전령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치고 도망칠 테러를 막고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들이요, 도망친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너무나 피곤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그 와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원과 300 용사는 남아있는 15,000명의 사람들을 피곤하고 배고픈 채로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시간, 18회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야구 경기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통쾌하고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기도원과 300 용사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3000년 전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도원과 300 용사에 대해서 풍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13만 5천 명을 적군으로 삼고 고작 300명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다시 도망친 15,000명까지 피곤해를 이기면서 단 300명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가 과연 기도원과 300명사의 용맹함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로서는 그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곳에 있어서도 혹시 약탈당할까 두려워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포도칠에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승리의 요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약속을 친히 주셨습니다. 군사들도 주님께서 친히 직택하여 주셨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전략과 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경, 상황,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기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길에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가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원과 300용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함에 나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 이야기는 100% 무음하고 무결한 승리의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사실 그 과정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전쟁이었기에 승리했지만 무음하지 않고 참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사이사이에 인간이 주도하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표현한 대로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단 역사 가운데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흑역사의 얼룩이 남아있는 역사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 흑역사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썼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도망치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고 테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협력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부르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을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서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했죠. 근데 승리의 마지막 즈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전쟁에 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고 끝날 즈음에 얘기해서 왜 우리를 무시한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요, 아직 도망친 15,000명의 사람들을 쫓아서 피곤한 중에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시비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앞에서 에브라임이처럼 시비를 거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출신인 이 므낫세 지파는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였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냐? 요셉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기근 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야곱과 11명의 자녀들, 형제들은 애굽 땅에 모아서 그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터전을 예비했던 요셉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 야곱이 할아버지가 축복을 한 것이죠. 근데 야곱의 축복이 좀 의아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큰 특권은 장자에게 많은 부분들이 할당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해도 므낫세에게 훨씬 많은 장자의 축복을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차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돌렸습니다. 깜짝 놀랐던 요셉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라고 물었을 때 나도 다 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복의 흐름에 따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봉장에 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 아무리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지 않고 그것을 자만으로 여기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을 때 악한 왕의 처음 시작,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로보암 사이, 그 사이에 사사시대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빼어나고 므낫세 출신과 비교를 했을 때 그들보다 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 어찌하여 너희 주제에 혼자 설쳤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쓰임받는 기도원을 시비 걸고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셨다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가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하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못나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으로서는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참 힘들고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의 승리의 막판에 왜 우리가 이런 시비까지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참으로 지혜롭게 이해를 대처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이 므낫세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미디안 이 귀족을 너희가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셨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다툼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생각지 못한 여러 갈등과 또 다툼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 자신도 기도원 같은 겸손과 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족함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후격사는요, 숙고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니 대적들을 마지막으로 추격하던 상황 속에 피곤한 300명과 함께 숙고시라는 곳, 분우엘이라는 곳에서 각기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숙고 귀족들, 분우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쫓고 있는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삶은 날을 추격하는 이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직 왕도 잡지 못했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떡을 요청하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기도원의 반응이 에브라임 때 했던 그 반응과는 좀 의외로 다릅니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한다면, 숫꽃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전쟁에는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자신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세바와 삶은 나 그 왕을 잡은 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갑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숫꽃 귀족과 장로 77명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림으로 성을 심판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승리의 이 역사 앞에 협력자가 되었다면 이 전쟁의 승리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그저 심판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 유쾌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우리만 조금 자세를 낮추면 될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그것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우리는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민감하게 그와 같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후격사는요, 기도원 개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후격사의 이야기는요, 상대방의 시비와 조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과한 기대를 갖는 것 때문에, 또 기도원 자신이 과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 후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기도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에 조금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원이 얼마나 든든했었는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다라고 그들은, 이 백성들은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기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승리의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13만 5천 대 3만 2천으로 전쟁하게 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13만 5천 대 300으로 전쟁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왜였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서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엉뚱하게 기드온과 그의 손자의 일기까지 의존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사람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다가 습정,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경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 자기 생각의 중심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다행히도요 그들의 제안을 고맙게 받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르는 척하고 내가 군림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했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엉뚱한 일을 제안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모아다가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금 에봇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인 것이죠. 금실과 청실과 자색과 홍색실 가득히 꽃 배실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 바로 에봇이죠. 판결 흉패에는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열두 개의 보석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해서 검은 돌과 하얀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선택했는지 물을 때 그 응답을 받던 우림과 둠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나갈 때 입었던 것입니다. 그 즉 이 애굽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던 것이고 대제사장만이 특별하게 가질 수 있었던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이 기드온의 행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이곳에 금 예물이 있으니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했지만 실상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인 문란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들어놓은 금 에봇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왕이 되지 못한 한을 풀려고 금 에봇을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들에게 나름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상징적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그 에봇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은 기도원의 지나친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그 판단은 판단착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처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는 결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최근에 이렇게 어리석고 참으로 잘못된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일랜드, 때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도 있죠. 위험한 사상을 가진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는 참으로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와 관련해서 확인하느라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과 한번 통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감없이 좀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 앞서서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녹음이 된 내용들을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의도보다는 정말 그 부분들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제가 동의 없이 전달한 그 메시지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마음을 제게 말씀하여 주셨고 저는 마음을 다해서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잘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의 주변의 한 신앙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저에게도 똑같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힘든 숙제,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승리를 잘 이루었으니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하고 안정한 마음을, 마음의 평안을 잡고 이제 됐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조그만 아이성을 앞두고 기부원 거민인 것처럼 위장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요, 그 애굽에 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이야기들이든지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했던 그 순간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가장 큰 승리와 안정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그리고 빛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앞서게 되면 기도원처럼 또 부족한 저의 불찰처럼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죄와 어려움의 위험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달이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임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지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자면 3박 4일도 모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저 빛의 역사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갈등하는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적이 참 저는 참 많았구나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실수했던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기쁘신 대로만 달려왔느냐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표어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할 것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든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거듭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우리 리더십이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운운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행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1년 전에 그저 이렇게 가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보여지는 중세시대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리폼된 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모두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이유가 되신,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뜻이 실패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감사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